선생님 친구분 육체를 힘냈습니다, 제가. 누구세요? 은행은 살아날 기업을 도와주는 곳이지 죽은 기업을 살리는 곳이 아닙니다. 너네가 이런 대출을 하랬어 말랬어? 일답게 하세요, 일답게. 이 집안에서 당신에 대한 평가와 인정은 당신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거야. 이 결혼 생활 정말 불행해. 내 힘으로 돈을 벌 거예요. 당신이란 사람이 누리게 해준 그 자유, 난 전혀 자유롭지가 않았거든. 날 쪽팔리게 하지 마, 이씨. 7번 테이블 나왔어. 네네, 만우장입니다. 꿈인가 생신가 한다니까. 이제 이거 우리 가게야. 이 가게가 정말 될 거야. 막 꼬집어 본다니까. 올해 2, 4분기 경제 전망대 진단사를 맡아주신 신화은행 송현철 지점장님 모셨습니다. 네, 송현철 지점장님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시고 2000... 우리 남편이랑 생년월일이 똑같아. 이름도 똑같고. 남자 셔츠요. 어떤 게 나을까요? 생일이라. 여기 있습니다. 덕분에 저도 케이크 사요. 저희 남편도 생일이라서. 진짜요? 큰 초 네 개랑 작은 초 두 개요. 큰 초 네 개랑 작은 초 두 개요. 당신 생일이에요. 가능하면 저녁은 집에서 먹어요. 하나, 둘, 셋. 당신이란 남자가 난 끝없이 불안하고 힘들어. 야, 제가 대출을 받았다고요? 무슨 소리야, 제가 뭐 2억을 대출 받아. 아니, 저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니까요, 글쎄. 받은 적이 없는 대출을 받았다고 하시니까. 이봐, 능력만큼만 돈을 빌렸어야지. 어떻게 자기가 한 대출을 기억 못하지? 제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이거 잘못되면 제 집까지 날아가게 됩니다, 예. 한 3천억만 땡기자. 그 행장인 내가 도장 찍으면 안 되잖아. 네가 좀 해. 너 무리하게 식당 인사를 가야 돼. 아, 쟤 진짜 대출 받은 적이 없다니까, 진짜! 은행이 채권 추심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 곳인지를 꼭 담보로 날려봐야 깨닫지. 네가 내 아들을 저렇게 만들었어. 네가 서방 잡아먹는 사주라 그래서 내가 그렇게 결혼을 말렸는데.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 거지? 다시 태어나도 송현철이랑 살아야지. 내가 그 놈 만나서 고생 많지. 당하고 애나 미안. 송현철 지점장이 살아나셨습니다. 욕을 하는 와중에 깨어났다니까요. 어떻게 죽었다 살아납니까? 저는요, 어르신 아들이 아니에요. 제 눈을 보세요. 뭐 느껴지는 게 없으십니까? 연철아! 네? 연아야, 연아야. 얘기 들어야 돼. 죽여버릴 거야. 아주머니, 같이 성질은 더러웠어도 아직 열심히 잘하는데. 아이, 저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나 부자시네. 그렇게 큰 만화를 두고. 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신한은행 지점장 송현철이 죽었어야 했는데 나를 데려간 겁니다. 아, 그러게 맞아 그랬어. 하늘 쌩 까는데 제가 뭘 어쩝니까? 나 아파 보고 싶어. 너
내가 아는 송윤철 맞니? 나 대체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더니 사람이 확 바뀌었다 그런 거 가능할까요? 그 남자 정체가 뭘까요? 가신다면서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 그냥 앉을게요. 네. 해주려고 했는데. 네. 아 진짜요? 네. 어렸을 때 우리 했잖아. 아, 근데 이거. 어. 뭐 파티라더니 진짜. 누가 초대라는 거죠, 우리를? 글쎄요. 음식이. 아, 저 여기 먹어도 엉덩이 안 보이죠? 아이, 그거 왜 파티 잡아서 아, 어디? 아, 이거 안 돼, 이러면. 뭐, 도와주실 분 없으세요? 아니, 괜찮아. 이런 게 또 생방의 묘미지. 아, 왜요? 도와줘요? 아유, 내가 그렇지 못 도와줍니다. 안 되겠어요. 그냥 여기다 넣을게요. 하, 됐다. 자, 됐습니다. 아유, 좋다. 아유, 아니, 근데 아유, 좀, 아유 차림이 아니, 분위기는 파티 분위기인데.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자, 일잔 한번 네. 하고. 아니, 저는 뭐, 맛있는 거. 포도주스 좋네요. 환영합니다. 즐거운 저녁 식사 되세요. K. K? K가 누구죠? 김명민. 맞아요. 아, 선배님이 초대하신 거예요? 뭐 작은 건 없지만. 아, 네. 어쨌든 잘 먹겠습니다. 좀 자, 먹을 건 없지만 먹어볼까요? 먹을까요, 이제? 아니, 근데 먹을 게 뭐 이만하면 많은 거 아닌가요? 그래요? 근데 밥. 다 식사 못 하지 않았어요? 못 먹었어요. 그렇죠. 못 먹었죠, 언니도. 혼자 뭐 먹었어요? 아까 포장한다고 그랬는데 혼자 먹은 거예요? 예, 네? 아니에요. 아까 잠깐 대기하고 있는 동안 없어졌던데. 아, 냄새만 맡았어요. 아니, 오늘 제작 발표한다고 다들 굶으신 거잖아요. 아, 오늘 어땠어요? 시간이 없어서. 제작 발표 어땠어요, 오늘? 오늘 일단 다들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분위기 좋았던 것 같아요. 기사도 네. 많이 나온 것 같고. 언니는 아니에요? 아, 저 이상한 사진 올라와가지고. 뭐야? 아니, 뭐, 하여튼 뭐, 몹쓸 사진 올라왔더라고요. 좀 속이 상했어요. 아, 진짜요? 어떡해? 내려달라 할까요? 아니요. 근데 오늘 이쁘던데? 근데 아무래도 아직 카메라 기술이 다 못담아낸 것 같네요. 정말 신경 있죠.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 미라 씨가. 비주얼적으로 많이. 아니, 자꾸 이렇게 부담을 주셔가지고, 예뻐야 된다고 자꾸 부담을 누가요? 주셔가지고. 누가요, 작가님이? 네. 그래서 사실 좀 되게, 근데 좀 포기했어요, 그런 거. 왜요? 네, 예뻐요. 너무 귀엽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 인물이 사랑스러우면, 그러니까 예뻐 보이겠죠. 근데 연기를 워낙 잘하니까 솔직히 뭐 외모적인 부분보다 외향적인 것보다 이제 안에서의 올라오는 그런 것들 그 연기로 이제 같이 하면 왜 혼나는 것 같지? 훨씬 분명히 네. 선생님 훈화 말씀인가?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다 먹지도 않았는데 즐거운 식사 되셨나요?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요. TV를 켜보세요. 또 K네요. 아, 밥만 먹는 거 아니에요? 누구예요? K가? 글쎄요. 켜서 볼까요? 아니면 네. 그럼 아 그럼 K가 나오는 거예요? 키면? 키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얘기해볼까요? 그럼 그냥 우리 더 식사를 하죠. 일단 좀 드세요. 네. K 일단 좀 뒤로 미루고 K를 아니야? K를? 너무 달아서 못 먹겠어요. 진짜? 물 드세요, 물. 근데 우리 드라마가 이제 4월 2일 첫 방이잖아요. 네. 어때요? 저 왜 마무리 멘트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떠냐 이거지. 난 되게 솔직히 연기라는 입장에서 되게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 저는 되게 이번이 정말 도전 같았기 때문에 되게 궁금해요. 네. 솔직히 연기하면서 이렇게 본인의 드라마가 기대되고 설레고 궁금한 거 처음인 것 같아. 그러니까 본방사수 해야 되는데 근데 못해요. 네, 그렇죠. 촬영이 있어서
저희도 우리가 완전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거를 못 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것도 어떻게 나올지 너무 맞아요. 궁금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두 분을 많이 찍으시잖아요. 우리도 근데 많이 안 찍어요. 저는 우리 시아버님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 우리 딸내미랑. 우리도 제가 진짜 제 남편을 4일 전에 처음 봤어요. 그렇죠. A는 저를. 그래서 계속 낯선 사람을 보게 되는 거네요. 다 서로 보게 보니까. 이게 진짜 보통 우리가 봐왔던 드라마 구도하고는 다른 것 같아. 구성 자체가. 우리도 뭐가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고 있으니까. 보시는 분들이 좀 진짜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지인들한테 얘기를 해줘도 아 이런 내용이다. 이거 뭐 바디 체인지가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해도 이해를 정확히 못해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걸 그래서 드라마를 그게 뭔데? 좀 보셔야겠네. 정확히 보셔야 돼요. 보셔야 그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겠죠. 네네. 그럼 뭐 이제 TV 한번 켜볼까요? 켜볼까요? 케인 씨가 많이 기다리실 것 같은데. Welcome to After We. 안녕하세요. KBS 새 월화 드라마 우리가 만난 기적의 주인공 세 분 김명민, 김현주, 안미란 씨 어렵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아프터 V 사상 최초로 TV 켜기를 거부하신 분이었어. 너무 당황했는데 먼저 이렇게 세 분이 드라마에 임하는 소감을 말씀해 주셔서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아프터 V가 이제 앞서서 파헤쳐보는 인터뷰예요. 이제 첫 방송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 한 4일 남았잖아요. 예, 기대하고 계신 우리 예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정말 드라마 얘기 많이 나누는 진솔한 인터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식으로 다시 한번 우리 아프터 V 시청자분들께 김명민 씨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아프터 V. 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명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현주 씨. 네, 안녕하세요. 김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라미란 씨. 네, 안녕하세요. 라미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세 분 말씀하신 것처럼 제작 발표회가 성공리에 잘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고요.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라도 우리 드라마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어떤 드라마인지 소개를 대표로 한 분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오늘 이 카메라 너무 많아서 되게 얼떨떨하네요. 이런 처음이라. 저희 되게 어색해요 지금. 네, 이런 적응 잘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혀 그렇게 보이시지 않고 너무 재밌어요. 아마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도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방송을 보셔야 정확히 아실 텐데 일단 굉장히 따뜻한 감동적인 휴먼 멜로 드라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한 남자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서 다른 삶의 그런 삶을 살게 돼요. 다른 남자의 삶을. 그러면서 이 두 분과 함께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되죠. 네. 아무튼 그 이 두 분과 함께 이 저 한 남자가 이루어져 가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또 때로 너무 슬프고 웃고 싶어도 웃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 장르가 복합적으로 다 들어있는 그런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드라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자꾸 우리가 막 육체 임대라는 단어를 막 쓰고 하잖아요. 영혼이 바뀌고. 근데 그거가 주일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셔서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기본적인 사랑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 사람 이야기. 사랑. 사랑.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많은 공감대들이 있겠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뭐 합법적인 뭐 두 집 살림 뭐 이렇게 나가서 진짜 이렇게 뭐 막장이야 막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합법적일 수밖에 없는 게 영혼은 이쪽 가장이고 또 육체는 저쪽 집의 가장이고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두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입장이죠. 얘가 복 터진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여인네를. 과연 그게 복일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사실은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미 이 드라마가 워낙 화제가 돼서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지금 이미 댓글창에 뭐라고 올려주셨냐면 우만기님께서 사고 전에 송영철 진짜 나쁜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김민나리 돌려내님께서는 현철이는 장준혁이 수술하면 살려낼 수 있다고.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남겨주시네요.
하얀 고탑대 캐릭터가 많이 좀 연상이 되시나 봐요. 아,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나쁜 남자 캐릭터니까. 예, 초반에. 예, 예. 어떤 차별점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세요? A와 B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에요. 아. 그러니까 A는 그 성공가도로 달리고 있는 사람. 출세지향적인 그런 네, 남자. 네. 기회주의자. 그리고 B는 우리 미란 씨 남편 창석이 형님이 해주셨던 그 역할은 목표가 거의 인생의 행복, 가정의 행복이 거의 인생의 목표. 그래서 요리집 배달부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사장님이 됐어요. 예. 너무나도 다정다감한 성격에 아버지와 딸과 와이프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는 남자. 극과 극이에요. 그러게요. 너무 남자. 궁금해요. 예, 같은 인물임에도 다른 인물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나저나 김현주 씨도 그렇고 김명민 씨도 그렇고 드라마 굉장히 오랜만이시잖아요. 어떤 현장의 공기, 현장의 느낌 어떠신지 먼저 김현주 씨부터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는 제가 한 1년 6개월 됐나요? 근데 그렇게 오래됐는지 몰랐어요. 한 몇 개월 안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현장에 오랜만에 오니까 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고 역시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많은 스태프들이랑 같이 뭐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가는 그 기분이나 그 에너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냥 놀 때하고는 또 다른 그런 에너지가 있어서 예. 네, 요새 아주 즐겁게 잘 촬영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느끼시면서 촬영하고 네. 계시군요. 예. 라미란 씨도 이번 작품 보니까 뭐 패션, 캐릭터 하나하나 굉장히 어떤 큰 마음을 품고 하시는 게 아닌가. 굉장히 의욕적으로 도전하신다라는 느낌을. 그렇지 않은데요. 아, 그건 대충 가십니까? 아니, 뭐, 어떻게 보면 많이 봐왔던 모습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냥 어떤 차별점이 있다면, 그냥 그 안에서 또 변화가 되는 게 조금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하나의 캐릭터가 저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유지하고 갔다면 네네. 이번에는 좀 캐릭터 인물의 색깔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이제 바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앞부분에 이제 좀 예전에 봤던 친숙한 모습들을 좀 하고 좀 바꿔보자라는 이제 나름 계획이 있었지만 네. 어떻게 보아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월요일에 이제 첫 방송 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김병민 씨도 5년 만에 드라마네요 벌써. 네. 예. 아, 제가 그랬나요? 5년? 예.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촬영 한창 진행 중이시죠? 잔 내려놓은 거. 한 2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예. 그쵸? 예. 그리고 뭐. 되게 좋습니다. 그 특히 이렇게 대단한 배우. 아. 예, 이 두 집살님은 한 영광을 저에게 주셔가지고. 예. 정말 너무 감사하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배우분들 굉장히 또 열심히 즐겁게 촬영 중이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청자 댓글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에 핸드폰이 놓여져 있을 거예요. 어떤 댓글들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이거예요? 예예예. 예, 예. 아유, 뭘 내 건 줄 알았네. 댓글 굉장히 많죠. 지금 거의 뭐 따라있기 힘들 정도로. 지금 뭐가 막 드르르 올라가니까 예. 뭔가 이렇게 저축되는 어머. 이게 144,889 뭐 이 정도인가요? 댓글 좋아요가 그렇군요. 네, 좋아요, 뭐 하트 수, 댓글 수 엄청나요 지금. 아, 댓글 수가 거의 한 2만 개. 와, 5만 개 돼야 돼. 지금 딱 보이는 거 돼야 돼. 야한 거 아닌가요? 보이는 거 읽어주세요. 얼굴 천재래요 선배님. 오, 오 예. 참 이런 얘기 다 듣고 감사합니다. 밥 좀 먹게 해줘요. 밥 좀 선배님. 밥 좀 먹게 해달래요. 알겠습니다. 예. 아, 서로의 첫인상과, 또 첫인상과 지금 달라진 점이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좋습니다. 네네. 잠시 뒤에 저희가 또 여러분들 댓글, 궁금증 등을 제가 대신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세 분과 함께 After V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새 월화 드라마 우리가 만난 기적의 3인방과 함께하는 After V. 첫 번째 코너는요. 주사위 토크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예? 앞에 주사위가 놓여 있을 거예요. 주사위? 네네. 예, 주사위를 먹는 거 아니었어요? 굴리셔서 나온 숫자만큼 그 글자 수대로 답변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이 나오면 제 질문에 한 글자로 답변을 하셔야 되고 막 주로 감탄사가 되겠죠. 막 헉! 으악! 막 이런 거. 그리고 6이 나오면 6글자로 표현하시면 되고. 이제 아시겠어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사위를 굴려주실 분 어떤 분이실까요?
김현주 씨가. 오빠? 김현주 씨가. 아, 제가. 김현주 씨가. 자, 과연 몇이 나올지 1부터 6까지 숫자 중에 굴려 보겠습니다. 짜잔. 오, 6이네. 아, 6이 나왔어요. 아, 좋습니다. 아, 힘든데. 첫 번째 질문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에게 모두 공통 질문이고요. 세 분 모두 여섯 글자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드라마 우리가 만난 기적을 선택한 이유는? 자, 여섯 글자로 정리해 주시고 생각나시는 분부터 말씀해 주시고. 어, 김명미 씨. 김현주, 라미란. 아, 야, 이거 뭐 완벽하다. 아, 저요? 아, 난 내가 이걸로. 김명민, 아우. 김현주. 아우, 좋다, 좋다, 좋다. 그렇다면 김현주 씨도? 저는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예. 이 두 사람 때문. 아, 아 저 바꿀래요. 야, 완벽하게 지금 바꿀래요, 선물... 저. 어, 어떡해요? 제 남편을 빼먹었어. 아, 다른 걸로 바꿀게요. 예, 여섯 글자. 모든 것이 완벽. 와. 대본, 감독님, 상대 배우 모든 게 완벽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아, 좋습니다. 예. 그게 와닿지 않는 표정이신데. 아닙니다. 와닿습니다. 이게 다른 작품과는 또 다르게 어떤 완벽함을 느끼셨던 거예요? 유독 이 작품이? 아, 다른 작품도 물론 그렇긴 했는데 예, 우리가 예. 이게 거짓말 같이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매번 작품을 대할 때마다 새로 때문에요. 네. 뭐 전작보다 이작이 더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냥 저희가 처음 딱 만난 느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배우분들끼리의 호흡도 좋고 서로 신뢰가 남다르신 것 같네요. 말씀의 공통적인 부분이. 김명민 씨는 아까 제작 발표에 또 이 말씀 하셨거든요. 천군만마 얻은 기분 같다고 두 그렇죠. 배우와 함께하는 게. 네. 호흡 맞춰보니까 정말 잘 맞고 아, 제가 좀 되게 운동을 못하는 사람인데 예. 운동 잘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대회 나가는 느낌이에요. 아, 한 팀이 된다. 아, 너무 든든하지. 마음이 든든하고 편하고. 애들 놓쳐도 여기서 다 받아주고. 아, 최고죠. 최고의 팀. 크, 좋습니다. 예. 라미란 씨가 약간 좀 의아한 표정이신데. 아니 운동 잘하는 두 사람인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뒤에서 탁 그러니까 든든하게 맞죠. 선배님도 잘 하시는데 이렇게 같이 또 서로 페이스 메이커 같은 그런 예. 거죠? 혼자 1등 하실 거죠? 아무튼 되게 감사하고 네. 정말 촬영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네, 좋습니다. 아무튼 이 캐스팅 자체만으로도 기적이라는 얘기 많이 듣고 있고 네.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세 분 스스로도 너무 환상의 호흡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기대가 더 됩니다. 4월 2일 첫 방송이고.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예, 이번에는 어떤 분이 주사위를 한번 굴려보실까요? 김명민 씨가? 자, 좋습니다. 송현철이 굴리는 주사위 몇이 나올까요? 빠방! 2가 나왔군요. 2번. 좋습니다. 복권 당첨. 질문 드릴게요. 나의 캐릭터를 두 글자로 압축한다면? 나의 배역, 나의 캐릭터? 캐릭터. 네. 어떤 뭐 성격이 될 수도 있고 대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뭐 표정, 기분이 될 수도 있고 단 두 글자로 내 캐릭터를 압축한다면? 혼돈. 김영민 씨 얘기 나왔네요? 혼돈. 혼돈. 혼란. 아, 사고 이후에. 네. 어허. 굉장히 복잡한 캐릭터인 거죠. 그죠. 네. 머릿속이. 좋습니다. 두 배우분께서도 한번 표현을 해주실까요? 전 뭐, 그냥 섹시 정도로 해드릴게요. 섹시. 컨츄리가 앞에 붙어야 되는데, 두 글자니까. 예. 네. 그냥 바라는 건. 좋습니다. 컨츄리가 생략된 섹시. 살짝, 예. 김현주 씨 캐릭터는 그러면 어떻게 해보세요? 그렇게 섹시로 나오신다고 하시면. 예. 저는 그냥 이뻐. 아, 예뻐, 이뻐로. 나오자. 네. 나오자. 자. 김현주 씨의 미모는 뭐, 이번 작품에서 뭐, 유감없이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거죠? 아, 그게 이제 오해 소지가 있는데, 예. 외형적인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뺄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네. 사람 자체가 되게 예쁜 사람입니다. 아, 캐릭터 네. 자체가 네, 네, 네. 마음도 예쁘고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젊은 사람이 하나가 이렇게 자꾸 찍적대요. 이제. 너무 이뻐서
좋습니다. 네. 어떤 모습으로 또 이쁨을 표현하실지 예, 기대를 해보면서 이번에는 라미란 씨가 한번 주사위를 굴려보실까요? 네. 예. 자, 몇이 나올까요? 어디까지 갔어? 자, 어, 6이 나왔어요. 6이야 또? 또 6 나왔어요. 이야, 6이 나왔습니다. 아, 예. 6. 이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창 촬영 중이시잖아요. 드라마 촬영장에서 요즘 나를 가장 힘나게 하는 것. 아. 김현주 라미란. 어, 이것도 역시나. 아니, 정말이에요. 네. 어. 그냥 든든한 그 자체. 그럼요. 어. 좋습니다. 두 분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드라마 현장에서 나를 힘나게 하는 것 요즘. 많은 기대? 뭐 여섯 글자로 하면 예. 네. 점심밥, 저녁밥. 아, 현장에서 식사하는 그 재미로? 아니, 먹어야 또 촬영을 하니까요. 예. 점심밥, 저녁밥. 아, 지금, 우리 만난 기적팀은 식사 잘 나오나요? 어떻습니까? 아, 저희가 급식을 받아 먹는 건 아니어가지고. 네. 그런 건 아닌데, 네. 맛있게 잘 챙겨 드시고. 알겠습니다. 너무 어렵다, 여기서. 마무리 잘 해줘야 돼. 이게 여섯 글자가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오히려 다섯 글자, 두 글자, 세 글자가 쉬워요. 촬영 현장에서 네네. 제일 신나게 하는 거. 어, 네. 현장의 모든 것? 아. 굉장히. 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좋은 건데. 공격적으로 잘 마무리해야지. 너무 어렵네요. 예. 아무튼 뭐 일단은 현장의 모든 것들이 지금 좋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아, 라온님께서는 여섯 글자로 대신 답변을 해주셨어요. 아. 시청자 관심들. 아, 저렇게 물어봐야 났다.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이 뭐야. 근데 진짜로 이 드라마가 유독 그 방영 전에 그 화제도라고 해야 되나요?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예. 근데 너무 감사한데 저희는 솔직히 그런 거 잘 못 느껴요. 맞아요. 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촬영 지금 빡빡하게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드라마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예. 그런 외부제에서 오는 그런 관심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느껴지진 못하고 있거든요. 그쵸. 네, 체감하진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앞으로 힘내겠습니다. 네. 아마도 그 팬분들의 반응을 느낄 새도 없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또 워낙 예. 촬영 현장이 빡빡하고 예, 또 홍보 일정이 아직 많은 것도 아니니까 좋습니다. 아무튼 시청자 관심들이 엄청나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길 바라면서 예. 자, 다음 질문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또 굴려볼까요? 마지막 주사위 토크 그래볼까요? 네. 자, 김현주 씨 한번 굴려볼까요? 자자자자 떨어져도 떨어진 대로 한번 가보죠. 오, 다섯. 아, 오가 나왔어요. 오자 토크가 되겠습니다. 오자 토크. 아, 드라마 제목이 우리가 만난 기적이잖아요. 네. 세 분이 어떤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꿈꾸는 기적, 내가 이 사회에 바라는 기적이 있다면 사회까지 가야 돼. 예, 무엇일까요? 사회가 아니더라도 그냥 나의 소소한 어떤 바람도 좋고요. 우만기 대박. 아. 다섯 글자로 우만기 대박 네. 시청률 대박 시청률 대박 지금 꿈꾸는 목표는 그거 같아요. 그거밖에 없으신 거죠 사실은. 네. 그렇죠. 라미나 씨도 같은 마음. 우만기 대박 시청률 대박 나나 잘 되자. 나나 잘하자 아니에요 언니. 제가 다 방패막이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아 좋습니다. 아무튼 뭐 세 분의 머릿속은 딱 느껴지네요. 드라마가 잘 돼야 된다. 그리고 드라마가 많은 분들의 기억에 남아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연기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명민 꽃길만 걷게 해줄게 님께서 나의 기적은 명민 딱 두 글자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치타 여사님께서 여우주연상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아, 다섯 글자로. 그러니까 뭐 연말 시상식 때 좋은 결과를 미리 좀 말씀해 주고 계신 분들이 계시네요. 좋습니다. 자, 아무튼 주사위 토크를 통해서 예, 몇 가지 질문을 드려봤고요.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코너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미지 토크 시간인데요. 아,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어떤 이미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배우분들 세 분이 아닌 앞토브의 시청자분들께서 그에 부합하는 이미지의 배우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채팅창으로. 그 이유까지 같이 올려주시면 돼요.
자, 바로 이미지 토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연 중인 세 명의 배우들 중 이 배우는 왠지 연예면보다는 시사 경제 쪽 뉴스를 많이 챙겨볼 것 같다. 올려주시죠. 이유와 함께 올려주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세 분은 직업이 배우고 연예인이시다 보니까 연예면 뉴스를 많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왠지 시사, 경제 많이 체크하고 뉴스를 읽을 것 같다. 남이랑 김현주 커플상. 자, 여러분들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야, 그럼요. 뉴스 세 분도 그 네. 본인 관련된 기사 많이 검색해 보시나요? 저는 네. 제 이름을 안 쳐요. 아, 안 치세요? 네. 뭐 특별한 이유가? 모르겠어요, 그냥 안 치게 돼요. 제 이름을 거기다 쳐본다는 게 너무 쑥스럽고. 네, 민망하고. 그리고 뭐 기사들이 이제 무분별하게 어쨌든 다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저는 제 팬카페나 그런 데 올라오는 기사들만 이제 선별해서 올리니까 그것만 확인하고 사진도 이제 뭐 스태프들이 보여주는 사진들만 보고 다 안 찾아봐요, 저는. 굉장히 김현주 씨만의 스타일이 있군요. 지금 댓글창에 김명미 씨가 압도적이에요. 매사 진중하니까 지적인 외모 때문에 진중해 보이시는데 제 이미지 관리 잘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관리 이걸로 지금까지 왔어요. 약간 좀 더 많이 내려놓으시고 편해지지 않으셨나요 최근에? 그렇죠,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워낙 제 실제 성격은 그렇지가 않은데 뭐 맡았던 역할이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됐죠. 목소리 영향이 엄청 큰 것 같아요. 목소리 영향이 실제로 지금 목소리가 낮아서 시사 쪽인 것 같아요라고 말씀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김명민 씨가 그 네이버 뉴스를 보실 때. 네네. 연애,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IT, 과학 어디 쪽을 좀 많이 보는 편이세요? 날씨를 제일 먼저 날씨? 나도 네, 몸이 많이 이제 좀 흐리고 이러면은 아, 요즘 그렇다면 야외 촬영도 많으실 텐데 미세먼지에 대한 생각 없으세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오늘 촬영이 잘 될까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마음에 예. 네, 날씨 체크하고 연애 부분은 거의 안 봐요. 오히려 안 보시고? 연애는, 네. 김명민 씨는 날씨를 많이 보신다는 사실 좋습니다. 라미란 씨는 어느 쪽 면을 많이 보세요? 전 저 검색해봐요. 아, 라미란 씨 이름으로? 네, 아침 저녁으로. 기사 다 보시고? 또 뭐라고 또 글이 올라왔나 그런 거 찾아보고요. 댓글도 보세요? 네, 댓글 다 찾아보고 댓글에 답글 달린 것까지 다 찾아보고. 야, 바쁘실 텐데.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아, 좋습니다. 네. 지금 라미란 씨 꼽아주신 분도 계신데요. 이유는 특별시민 영화 촬영하시면서 시사에 관심이 많이 생겼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정말 출마하고 싶더라고요. 아, 라미란 씨 오늘 제작 발표회 기사 중에서 좀 기분 좋았던 기사 내지? 아, 조금 요 기사 별로였다. 이런 게 있을까요? 아직 못 찾아봤어요. 아직 못 찾아보셨고. 네. 아무튼 마음에 안 드는 사진 하나가 계속 자꾸 눈에 네. 보이셨고. 그거 뭔데요? 뭐, 그거 뭐 이렇게 섹시 뭐 보여줄 때 뭐 이상한 표정 딱 지는데 그게 딱 포착돼서. 아,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아프터 브이 같은 경우도 기자님들이 되게 많이 보세요. 아, 왜냐면 그러세요? 일일이 인터뷰를 못 하시니까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바로 실시간으로 기사 많이 남겨주시거든요. 혹시 이 아프터 브이를 가지고 이제 기사가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도 확인해보고 있는데 요런 헤드라인이라든지 요런 쪽으로 많이 부각이 됐으면 좋겠다.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기자라면 어떻게 글을 쓰면 조금 더 홍보에 도움이 될까요? 드라마 우리가 만난 기적? 네. 우리가 만난 게 기적. 크아, 와. 되게 잘 뽑으셨는데요? 되게 리액션이 좋으시다. 깔끔하죠.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저희 세 명이서 있는 사진 딱 하고 우리가 만난 거 자체가 기적. 아. 네. 세 분이 만난 게 기적이다. 우리가 만난 건 사고 아니에요, 사고? 사고인지 기적인지는 이제 두고 봐야지 알겠죠. 아, 좋습니다. 실제로 김명민 씨의 이 헤드라인에서 좀 영향을 받아서 실제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으면 오늘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미지 토크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이미지는요. 제작하려고 했었는데. 제목이 기적이 들어가잖아요. 재밌는 질문입니다. 네. 과연 어떤 이미지를 가지신 분일지. 기적. 이 사람은 일확천금을 꿈꾸며 복권 구입을 매주 할 것 같다. 실제로 세 분이 복권을 구입하시진 않겠지만
왠지 이 사람은 그래도 어떤 복권을 것 좋아할 것 같다. 사람을 올린다는 거지. 자, 올려주시죠. 계속 물어봐, 확인해. 또 오빠. 자, 우리 여러분들 채팅창을 통해서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쓰지 마라, 나 쓰지 마. 아, 복권 사본 적 있으세요, 세 분 혹시? 재미로? 있어요. 어, 있으세요? 옛날에 한번 사본 옛날에 안 사본 사람 없을걸? 로또 한창 유행일 때. 네. 네. 당첨되신 적은 없으시죠? 없죠. 네. 저 그건 있어요. 어? 긁는 거. 아, 즉석 복권? 네, 즉석 복권. 얼마 정도? 5,000원. 오, 그것도 되게 흔치 않은 일인데. 500원짜리 사가지고 5,000원. 그럼 그걸 다시 바꾸잖아. 그렇죠, 복권으로 다시 바꾸고. 다 털 때까지 사죠. 만약에요,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냥 재미삼아 복권을 샀는데, 세 분이. 혹은 어떤 식당에서 복권을 나눠줬는데 100억 원에 당첨이 됩니다. 100억. 100억. 주변에 알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그냥 혼자만 알고 계시겠습니까? 조용히 알고 있어야지. 아, 조용히 알고 있을 거다. 네, 네. 라미나 씨 어떠시죠? 저는 얘기하고 사라질 거예요. 복권 됐다! 이러고. 모를 수가 없어. 100원, 100억 당첨되면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아는 순간 모두가 다 피곤해지잖아요. 아, 힘들지. 저부터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 모두가 서로가. 행복하지 않아요. 사실 그거는 기적이 아니죠.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불행의 시작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지금 댓글 참 압도적으로. 라미란 씨가 압도적인데요. 안 되니까. 인생은 한망이다 스타일일 것 같다. 라미란 씨는 심심해서 시작했다가 자꾸 안 되니까 열받아서 당첨될 때까지 끝을 볼 듯. 저 그런 성격이 아닌데. 어떤 라미란 씨의 그동안의 영화 속 드라마 속 캐릭터에 네, 맞아요.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많이 하시네요. 실제는 진짜 안 그러세요? 아, 실제로는 저런 유락청금이나 이런 요행을 바라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구나. 근데 되게 좋은 걸 올라왔어요, 지금. 라미란 님은 복권 같은 삶. 항상 행운이 가득한 삶을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야, 이거 되게 기분 좋은. 감사하네요. 실제로도 굉장히 긍정적이신가요? 네.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미란 씨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욕망과 희망의 차이. 그러니까 그 숙덩이가 왠지 이렇게 괴롭받는 것 같지. 좋은 얘기라니까. 네. 숙덩이가 불덩이가 되고자 하는 것은 희망이고 숙덩이가 금덩어리가 되고자 하는 것은 욕망이다. 근데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갖고 살면 이렇게 항상 복권 당첨된 것 같은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굳이 로또 복권에 당첨되지 않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자라는. 네. 아, 좋습니다. 아니, 저분 뭐예요? 김현주 언니는 복권 당첨되면 기부할 것 같아요. 아, 천사 이미지가 있으시죠. 네. 역시. 나는 잠수 타고 현주는 기부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일단 제 거를 챙기고. 네, 저 그렇지 않습니다. 잘했다 이미지가. 그랬더니 지금 또 채팅창에 그럼 그 돈으로 뭐 하고 싶으시냐고. 저 100억이면은 뭐 하죠? 100억은 글쎄요. 요새 제가 차를 사고 싶어가지고 스포츠카 2대 정도를 사고. 이야. 그런 다음에 이제 조카 될 것도 좀 챙겨놓고. 그리고 은퇴? 아니요. 좋은 땅 알아봐. 투자해. 좋은 땅 알아봐. 좋은 땅 알아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옆에서. 반 정도는 기부하겠습니다. 저는 반 세금 내고 반은 기부할게요. 대박인데요? 하나도 안 쓰겠다고? 그래도 이미지가 회복이 안 돼. 예, 힐링님께서 천사현주라고. 왜 그러지? 저 그렇지 않아요. 예, 이게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많이 또 어필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동안. 네, 감사합니다. 예, 더 착하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무튼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졌지만 그런 재미있는 상상을 우리가 한번 해봤습니다. 세 번째 이미지 토크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 제가 제시하는 이미지는요. 세 분 다 연기에 있어서만큼은 카리스마가 넘치시거든요. 이거는 이견이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카리스마 넘치는 배우로서의 모습과는 다르게 집에만 가면 어리광이나 애교를 부릴 것 같은 사람 꼽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세 분
워낙 프로다운 모습이 많이 어필이 되어 있어서 어리광, 애교 이런 것과는 좀 거리가 멀 것 같은데 왠지 집에서는 이미지가 다를 것 같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다를 것 같으니까. 이유를 많이 남겨주셔야 돼요. 채팅창에 왜 그렇게 해서 뽑으셨는지. 실제로 집에서는 어떤 편이세요? 라미라 씨 어떠세요? 집에서 남편분과. 그냥 누워있어요. 리모컨 들고 이렇게 소파와 한 몸이 거의 예. 되어 있고 아주 편하게. 네, 그리고 밖에 나와서 막 이렇게 에너지를 다 쏟기 때문에 네, 집에서는 거의 이제 약간 좀 충전 방전 상태로 네. 그러시구나. 김명민 씨는 어떠세요? 그냥 일상의 생활에서는 수다가 저는 있는... 중간이 없고 네. 막 돌아다닐 때는 돌아다니고 활동적인 걸 좋아해서 그리고 또 집에 가만히 있을 때는 예. 또 가만히만 있어요. 근데 누워있지는 않고 예. 저는 웬만하면 안 누워요. 잘 때 아니면 서 계세요? 앉아있지. 아, 네. 눕는 거 아니면 숨는 거야? 사람이 앉아있을 수도 있잖아. 네. 지금 칸님께서는 김명민 씨와 김현주 씨를 두 분 꼽으셨는데 일단 김명민 씨는 집에서 나오질 않다, 않는다. 그리고 김현주 씨에게는 그냥 언니 성격이 궁금하다고 도저히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어떤 편이세요, 대개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에 대해서. 예. 네. 알아가는 중입니다. 네. 김효진님께서 김현주님 꼽으셨네요. 애교쟁이에요라고 확신에 차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는 분이신가 봐. 애교, 의외로 애교 같은 거 되게 싫어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랬는데 이제 저도 좀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 네. 애교가 과거보다 좀 많이 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조금. 네. 그렇군요. 지금 어떤 분께서 누구를 뽑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잔소리 대마왕일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예. 혹시 뭐 자수를 해보신다면 나 좀 집에서 잔소리 많은 편이다. 계십니까? 그래도 알바. 그럴 것 같아. 이 목소리로. 내가? 예. 내가? 계속 잔소리. 아, 궁금한데요. 김명희 씨 진짜 궁금해요. 집에서. 예. 나랑 한번 살아봐봐. 절대 잔소리 안 해. 말이 잘 되네. 아, 그게 잔소리를 안 하는 게 좋은 건 아닌데. 네. 집에서 세 분 다 집에서 본인의 위치는 갑을 병정 중에서 굳이 꼽자면 어디 쪽이세요? 조금 조용한 편이세요? 아니면 수동적인 편이세요? 적극적인 편이세요? 아니면 좀 지시를 많이 하는 편이세요? 누구한테 지시를 하나요? 저는? 아, 혼자 다 그냥. 아, 슬프다. 혼자 다. 질문이 계속 아,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네. 가정이 있는 사람 위주로 가는 것 같네요. 그렇네요. 저는 가정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정이 예. 없습니다. 우만기 대박님은 세 분 다 애교 많으실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예. 이제 세 분이 어떤 뭐 아이돌 가수면 제가 애교 좀 보여주세요 이런 거 시키겠는데 너무 이건 또 신뢰되는 부탁 같아서 한 번만 좀 보여줄 수 없나요? 뭐야? 신뢰되는 부탁 같아서? 저는 워낙 많이 해가지고 예, 좀 식상하실 거고 정말 이렇게 안 그러실 것 같은 분 애교 보면 저번에 좋고. 라이브톡 한번 하는데 예, 예. 제가 한번 했는데 다시는 하지 말라고 뭐 하는데요? 뭐 저장 뭐 이런 거 아, 아 그거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예. 정말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남의 거를 하지 말고 선배님 애교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 게 애교잖아 지금. 근데 이 목소리로 저장 이런 그랬어요?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다해서 했어요. 아무튼 지금 댓글은 빨리 애교를 좀 보여달라고 뭐 얼굴이 애교다 이런 얘기하고 아, 계신데 얼굴이 애교. 이따가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게 세 분이 우리 팬분들과 영상통화를 하실 거예요. 그때 애교를 좀 여러분들이 부탁하시면은 세 분 다 네. 통화하면서 가볍게 윙크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이 드라마가 뭐 사랑 얘기도 사랑 얘기지만 어떤 우리 가족의 이 가장의 자화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혹시 이 드라마 촬영하시면서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남다르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현주 씨는 모르겠지만 네. 이제 그렇죠. 특히 이제 지수 여기 제 원래 딸내미 제 딸내미 만나서 다가가지 못할 때 아 진짜 속상하더라고요. 아빠가 이제 와이프도 와이프지만 그 딸내미가 나를 모른 척하고 지나갈 때 너무 가슴이 와닿으시는구나. 네. 아 좋습니다. 그래서 더
와닿는 연기가, 공감되는 연기가 나오지 않을까 많이들 기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미지 토크 다음 이미지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 재밌는 이미지예요. 무인도에 떨어져도 악착같이 살아남을 것 같은 사람. 여러분들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유를 올려주세요. 근데 이게 이번 드라마에서 그 조연아 캐릭터가 조금 생활력을 갖춘 캐릭터잖아요. 네. 억척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라미란 씨가 좀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싶기도 같고. 아니, 억척스럽지 않더라고요. 어. 연아가. 되게 여자였어요. 여자여자해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남편한테 많이 의지를 하고 맞았어. 있다가 갑자기 남편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물론 으쌰으쌰 하지만 되게 힘들어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안 보일까 봐 그게 걱정인 거예요. 아. 너무 씩씩하게 잘 와 이겨내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그런 면에서 좀 반대인 것 같아요. 네. 오히려 혜진이가 오히려 더 꿋꿋하고 남편이 없어도 혼자 잘 살 수 있는 그런 자립심이 좀 있고 근데 연하는 진짜 남편에 대해서 의존, 사랑도 너무 커가지고 의존하면서 그러니까 그치. 조연아 캐릭터가 보여지는 모습엔 다 이유가 있는 거군요. 예, 좋습니다. 네? 채팅창에 지금 김현주 씨 꼽으신 분이 많네요. 진짜 배우는 게 많으시더라고요. 아, 이것저것 야무져 다 보인다? 잘하니까. 야무져 보여요. 그래서 생활력이 강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예요. 아, 배우는 게 많으세요, 요즘에? 요즘에는 배우는 게 없는데 그냥 그런 걸 좀 좋아하기는 해요. 재주가 진짜 많더라고요. 뭐 새로운 거 이렇게 찾아가고 만들어보고 이러는 걸 좀 좋아하기는 해요. 어떤 거 배우셨죠? 예전에 이 질문을 제가 인터뷰 때 했던 것 같기도 같은데. 네? 근데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되게. 아, 네. 저 그냥 뭐 그런 거예요. 뭐 꽃꽂이도 해보고, 뭐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거, 악기 같은 것들도 맞다, 막 악기, 배워보고, 악기. 예, 악기 같은 거, 뭐 기타랑. 그림, 네, 기타, 맞아요, 뭐 맞아요. 드럼 막 이런 거 배우고. 막 미싱. 뭐 이렇게 네. 그런 거, 소임 같은 것도 배우시고. 네. 그림도 엄청 잘 그리시더라고요. 이야. 천상 탤런트시네요. 지금 김명민 내 통장 니꺼해님께서 김명민 씨 꼽으셨습니다. 그냥 무인도에 집 짓고 사실 때 생활력이 강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김씨님께서는 역시 김명민 씨 꼽으셨는데 배를 만들어서 나올 것이다. 아 이런 건 어떤 이미지에서 비롯된 걸까요? 어떤 완벽한 저에 대한 신뢰가 제가 되게 좀 잡초처럼 예. 네, 자라서 예. 어디다 갖다 놔도 네, 그 생명력이 강해요. 아 그러시군요. 네. 만약에 세 분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실제로 무인도에 가신다면 나 이 물건은 꼭 가져가야 된다 하는 게 있으세요? 저는 핸드폰이거든요. 그치. 핸드폰이 충전기 그냥 안 터질 텐데. 안 터지잖아. 그러니까 터진다는 가정하에 있다면 그 터지든 안 터지든 핸드폰 가져갈 것 같아. 터지든 안 터. 예. 왠지. 하나를 가져가는데 하나를 가져갔네요 만약에 핸드폰을 가져가시면 나머지 가서 뭐 하면 되지 저 라디오 라디오 그냥 심심할까봐 전화는 어쩐지 안 될 것 같고 네. 라디오 어쨌든 사람들 목소리 같은 것도 들을 수도 있고 음악도 나오니까 그쵸 그쵸 라디오 들을까 안 되나? 라미나 씨는? 라디오. 저는 이렇게 멀티툴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공구. 아, 공구? 예, 예. 뭐, 집 지을 때 필요할 수 있고. 뭐, 칼이라든가 이런 것 중에 다 있는 그런. 예, 필요하십니다. 예. 뭐, 그거 하나 있으면 뭐. 일단, 무인도라는 곳은 굉장히 심심한 곳이기 때문에 제가 또 어떤 투머치 토커로서 같이 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뭐, 대신 제가 뭐 물고기도 잡아드릴 수 있고, 열매도 따드릴 수 있고, 시키는 거 다 할 수 있거든요. 무인도에 간다면은 저를 데리고 가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고기 못 잡으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저와 함께 가시죠. 물고기를 잡으러. 빨리 해라. 언니 가고 싶으세요? 빨리 꺼버려. 여보세요. 아니, 미안합니다. 저기요. 아유 이제 먹자. 이제 아유, 뭐야? 가신 거지 이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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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누구랑 하는 거예요? 누구세요? 누구랑 하고 있는 거죠? 아, 걍 꺼버. 아, 진짜 빨리. 아니 근데 올라가요. 너무 빨리 올라가요. 읽지는 못하겠어 이걸. 개불상. 개불상. 개무시잼. 개무시잼. 왜 그런 것만 읽어요? 왜? 아니 그런 것만 들어요. 저기하고. 어머 영상 통화? 어디 계세요? 이거. 아 지금 나오는 거예요? 나 나와요? 영상 통화? 응. 어디 나와? 어떻게 뭐야? 안 받아. 왜 어. 안 받아. 나 나온다. 어, 받았다. 우리 아까 인사한 거 나온다. 아까 인사한 거. 헬로 헬로라고 나온다. 역시 내 얼굴이 제일 크게 나오네. 아, 잘 나오네요. 네, 40초 늦으니까. 아, 그러네, 그러네. 아니, 저 TV 끈 거에 지금 뭔가 비명을 다 지르고 계셨어. 왜요? 네. 안녕하세요. 뭐 안녕하세요. 질문을 받아봐야 되나요? 질문을 우리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보고 있대요. 안녕하세요. 아, 보고 있어. 아, 저한테 궁금한 거 질문해 주세요. 저희는 보이시는 거죠, 저희가? 아주 한번 궁금한 거 좀 물어보세요. 아, 우리 미란 씨한테 궁금한 거 질문해 주세요. 아, 예? 아,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뭐 예뻐지는 비결이라든지 뷰티 팁 아니면 뭐 살 빼는 법 뭐 이런 거 네, 물어보시면 누구누구랑 하는 람이란 배 김명민 완전 좋아. 아, 궁금한 게 없으신가 봐요. 근데 저희 그 우리가 만난 기적 드라마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런 질문. 사랑해요 라미란. 아까 이거 통화하게 되면 우리가 애교 보여달라고 하셨잖아요. 그거 그냥 하나씩 네, 하죠. 네. 네, 하세요. 저는 진짜 하면 지금 큰일 나요. 네, 속 안 좋아지세요. 네. 아니 저는 네. 아까 통화 시작하자마자 바로 혼자 해버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큰일이다. 세 개. 아니 다 했어요. 이제 선배님. 제가 진짜 이거 전화했다가 다들 힘들어하셔가지고. 네. 역효과 아니야? 이거? 잘 봤습니다. 잘 봤고요. 왜 힘들어하셨는지 알 것 같네요. 우리 역효과. 저희가 지금 촬영을 계속 밤샘 촬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그런 드라마를 선보여드리고 싶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작 보고에도 어제 또 촬영하고 그렇게 와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장해달래요, 선배님. 뭘요? 저장. 저 그거 했다 망한 사람이에요. 그것만은 시켜주지 마세요, 제발. 오빠, 김명민 씨 얼굴에 김 묻었대요, 잘생김. 지금 닦았어. 잘생김 묻고 누구랑 더 참. 호흡이 잘 맞는지도 물어보셨어요. 제가 이 두 분 옆에 있으니까 이런 호사를 노리네. 그건 대답하기가 많이 곤란하시죠. 아, 그러면 저희가 질문을 드릴게요. 김명민 씨가, 그러니까 송현철이 혜진을 선택할 것 같으세요? 연화를 선택할 것 같으세요? 올려주세요. 연화? 미란? 아, 이게 좀 느려가지고. 이게 실시간으로 딱 안 되니까 좀 맞아. 헷갈린다. 대화하기가 힘드네요. 아, 애교 많으신데 언니만 모르는데. 저요? 그 본인만 몰라요. 내 마음속에 해달래요. 있어요? 있죠. 아니, 되게 많아요. 팬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여신이다. 감사합니다. 갓현주. 맞네요, 갓현주. 우리 미란 씨도 한 애교 하잖아요. 아, 저는 진짜 좀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좋아해요. 라미란 씨 얼마나 좋아하세요. 아, 정말요? 그럼요. 야, 이때 어때? 저기 보고. 저기 보고 하세요. 우리 보고 하지 말고. 우리 보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필요 없어. 우리 필요 없어. 저 보고 하세요. 저 기다리고 있잖아, 빨리. 그러니까 그거 하라고. 안 돼요. 전 연화요 한 명, 혜진아 한 명 나왔고요. 혜진이, 혜진. 혜진이한테 한다? 예, 잘 봤습니다. 김현주 람이랑 같이 잘 살아요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응, 우리 둘이. 그것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셋이 아니, 같이. 아니
김현주 람이랑 아 둘만 네, 커플 아까 그래요. 그 얘기도 나왔거든요. 김현주 람이랑 커플상 가자 이거. 우리 둘이도 나중에 네네.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직은 만나는 씬이 많이 없어서. 어, 이거 뭐예요? 김영민 늘 잘생겼소는 뭔가요? 뭐 저희가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아 여기 질문이 올라왔는데 윤석화 선배님과 모자 케미가 어떠신지. 너무 좋죠. 진짜 어머니가. 아니 근데 그 선배님이 너무 진짜 현장의 분위기 메이커신 것 같아요. 맞아요.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이라. 맞아요. 맞아. 뭐 좋은 거 드시는 것 같아요. 정말 힘이 너무 좋으시고. 에너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에너지틱하신 것 같아요. 딱 금녀라는 역할이 있으면 딱 그분일 것 같은 그런 느낌. 서로 야. 첫인상 어땠어요? 첫인상. 왜 다들 말을 못해? 첫인상? 아, 나는 정말 언니인 줄 알았고. 그거 저보고 언니인 줄 알았대요. 아니, 언니 포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좀 기대고 싶은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좀. 뭔지 알겠다. 네, 듬직하고. 아, 언니는 막내고 난 첫째여서 네, 그런가 봐. 근데 사람들이 제가 뭐 이렇게 진짜 첫째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막내고 그러니까 언니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오빠는 되게 부담스러웠고. 현주 언니 저장해달라고 빨리. 나 저장이 뭔지는 몰랐는데. 뭐 저장이 뭐야. 아니 그러니까 저장인데. 내 마음속에 그 뭐, 저장. 근데 그게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저장이죠. 했다 오빠 했다. 유도 잘했다. 유도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현주님 저장을 보겠습니다. 아니 싫어. 현준이 저장했어요. 저장 왜 안 해줘 지금 물잖아요. 빨리. 저장은 그거 왜 하는 거야? 그게 좋은 거예요. 거야? 좋은 거예요. 아니 몰라요? 프로듀스 1은 아니 아는데 그거를 제가 하면 좋은 거예요? 어, 아 진짜? 뭐? 내 마음속에 이렇게, 이렇게. 잘하시네요. 내 마음속에 저장 이거예요? 봤네 봤어. 잘하네. 해봤네. 해보진 않았는데 현준 언니 얘기 어떡해. 네 뭐 우리가 이제 또 아쉽지만 영상통화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또 댓글 계속 올려주시고요. 나도 보고 네. 싶다. 네, 아 이렇게 같이 또 직접 통화를 하니까 더 가까운 느낌이고 소통도 또 더 많이 한 것 같고 또 기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이런 거 처음 해보는 것 같아. 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이런 건 처음 해보는 것 같아. 자, 이제 전화 끊어주시고요. 이런지 감사합니다. 좀 이따 만나요. 네, 이제 대화도 또 많이 나눴고 직접 질문도 받아봤는데요. 저희 다음 달 2일이죠. 4월 1일 첫 방송을 앞두고 이렇게 아프터TV로 먼저 인사를 드렸습니다. 소통도 이렇게 하고 나니까 진짜 좀 더 기분도 좋고 또 반응도 좀 빨리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좋네요.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네, 또 하고 싶네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잘 돼서 한 번 더 하는 걸로 하죠. 네, 좋네요. 네. 그러면은 네. 이제 막방 인터뷰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오늘 뭐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또 열심히 촬영 준비하시는 다른 배우분들 그리고 저희 스태프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한 남자가 두 가정의 가장이 되고 두 여자 사이에서 합법적으로 갈등하는 판타지 휴먼 멜로 KBS 새 월화 드라마 우리가 만난 기적 오는 2일 10시 그 기적이 시작됩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 시청해주세요. 안녕. 이게 손발이 오그라들죠. 또 열심히 촬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